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2019년 1월 11일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을 오늘도 새벽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해외 통신원 첫 번째 방송을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멀리 북미 쪽에서 우리 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한영 교수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불러보고 같이 인사하고 시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라이브 아닙니까? 북미, 라이브죠. 캐나다 쪽에서 일단 라이브로 연결해서 오늘 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녹화한 다음에. 혹시 이거 라이브는 아니니까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일단, 그 잠깐 그래도 뭐 인사라도 좀 하시죠? 교수님? 제가 맞아요. 그 9일날 저녁 때 출발해갖고 여기 도착한 게 역시 9일이죠. 수요일날 왔는데, 이게 아직 정신없어갖고, 아직 그 세팅이 다덜 됐어요. 그래갖고 뭐 하려 그러면 모니터도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 주문을 했는데, 뭐 오늘 내일 온다니까.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이제 클로징 달리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있고. 방송국의 방송은 월요일 아침 8시 반에 아마 나갈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래서 아마 여기 시간은 일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14일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방송에, 멀티 방송에서도 나를 두 번씩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만 해보겠고요. 오늘 시장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제가 지금 아마 교수님은 제 화면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제 화면이 보인다고요? 본부장님이 제 보여요. 얼굴이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제 PPT를 띄워놓고 하는 건데, PPT 저도 같이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아까 받은 거 제가 띄워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보니까 오늘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셧다운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시장이.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드리는 건데, 장초반에 빠졌다가, 마지막에 거의 다 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다우하고 S&P 500은 거의 보합권, 그 다음에 나스닥이 0.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먼저 준비한 것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일단 2018년에 12월 달에 9%가 마이너스였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1월에 3.58% 올라오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게 사실은 12월 22일 그 셧다운이 진행되는 동안에 고동안만 또 따로 떼면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당히 좀 의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의 좀 모습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12월 24일 날 블랙 크리스마스 이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셧다운 부분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내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약간의 그 비둘기파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이 더 시장에 더 먹히는 게 아닌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구간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지난주 혼자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그렇죠. 주말에 새벽에 할 때는 우리 그 트럼프 오미터가 사실 휴지 쪽에 굉장히 좀, 정말, 우리가 시장을 생각지 못한 놀라움을 주는 좀 그런 거였다면, 오늘의 바로미터는 상당히 좀 새드하니까 굉장히 슬프다고 하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셧다운 기록 경신이 드디어, 오늘로써 21일째를 맞이하고, 사실 뭐, 내일이 이제 일요일이면 22일이니까 거의 경신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교수님. 이게 그 셧다운 문제는 저는, 토요일, 일요일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포함된단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월요일이 맞이하면 이미 23일째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셧다운은 뭐 기록 경신했다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의아해서 제가 따로 요것만 떼서 갖고 왔는데,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셧다운 20일째, 물론 이제 22일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시장이 무려 7.4%가 올라온 모습 보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트럼프가 요번에 셧다운을 문제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2018년 1월 20일도 그랬고, 2월 9일날도 그랬고, 물론, 날짜 수는 뭐 하루나 4일 정도로 굉장히 작았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시장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물론 이제 그 날짜가 적으니까 적겠죠? 1.5%, 1%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사실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도 약간의 좀 그런, 학습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이제 오늘의 중심이 그거거든요. 왜 셧다운이 일어나고 있는데,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 사실 그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교수님, 약간 이제 과거의 통계로 봐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셧다운이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게 혹시 그 공무원들만의 문제로 우리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물론 불편하겠지만, 일단 80만 명에 달하는 어떤 뭐 연방 직원들, 이런 분들이 따로 고통받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영향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셧다운 문제가 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셧다운 자체가 미국이라는 정치 경제 체제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소위 연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도시 시 정부가 다 실제로 하나의 결합돼 갖고 최종적으로 모듈같이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삶이랑 보통 사람들의 삶이랑 경제랑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부가 망해 갖고 뭐 부도나고 이런 건 아니죠. 다만 답답하죠. 돈을 못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소가 안 된다거나 국립공원에 가서 무슨 누가 나쁜 놈이 나타나고 잡지를 못.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연방 정부의 셧다운과 경제랑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다만 오늘 이제 계속 이틀 연속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2주 연속, 3주 연속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될수 있다라는 경고는 하고 있죠. 분명히 경고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 과거 경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주시장과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경험치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네요. 일단 제가 잠깐 이제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 얼굴을 같이 좀 이제 화면을 내리고 화면을 저희 보는 PPT 화면을 내리고 제 얼굴을 봤더니 제 얼굴이 밑에서 이렇게 조명이 올라가고 귀신 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일단 근데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야 사실 뭐 셧다운 문제가 진행이 돼도 장이 안 빠지면 좋은 거겠죠. 아무 좋은 거겠지만 이게 사실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다음 주 23일날 접어들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다음 주에 정말 격하게 한번 제대로 하락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또 우려를 할수 있는데 다음 주에는 혹시 좀 이렇게 서로 실마리가 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민주당과의 뭐 주도권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다음 주에는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주 후반이나 주 중반 이후에 갈것 같은데 되겠죠? 다음 주에는? 어떤 약간 아주 서로 간에 돼야 되겠죠. 돼야 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국가 비상사태 선언 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인데 언젠가 풀리겠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괴팍함? 판단이 쉽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그 보겠어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선언은 대통령의 고유권 아닙니까? 네, 대통령만이 그렇죠.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으로서 이제 사실 이번에 갖고 있는 이 셧다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제 116대 새로운 의회가 이제 개원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일단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트럼프의 정말 강한 의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좀될 걸로 일단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요. 핵심인데 저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그 애플 아이폰은 무역 분쟁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아이폰이 안 팔리고 있다 중국 내에서. 근데 오늘 또 사실 이제 골드만삭스가 같이 얘기한 건데 스타벅스가 역시 중국 내에서 매출이 감소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스타벅스가 약했는데요. 점점점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좀 이게 애플이나 스타벅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물론 주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또한 번에 트럼프가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반드시 무역 분쟁은 완화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애플과 스타벅스까지 이어지면서 좀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해소가 좀더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큰 그림에서 보면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스타벅스가 원래 중국 내에서 매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매장, 없습니다만 좀 매장 엄청 늘려놨고, 전 세계 최대의 매장에 뭐, 상해에 있다는 얘기, 다른 곳 그런 게 맞습니다. 아니었고, 예, 근데 저도 상해에 있는 거랑 그 북경에 있는 거 가보긴 가봤는데, 아 저도 거기, 가보셨어요? 저도 저보다 스타벅스 가봤죠. 저는 뭐 그래서 가본 적이 사람, 없어요. 저는 상해는 안 가보고 북경에 있는 거 스타벅스 들어가 봤는데, 상상 초월? 저큰 거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거는, 그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국의 소비도나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스타벅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매수 의견에서 중립을 내려놨고요. 또 하나가 염 있잖아요. 염 브랜드 KFC 같은 거. 있죠. 네, 염 브랜드는 중국에서 매도를 내리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일단 시장에서의 어떤 큰 오늘 핵심적인 네. 흥미로운 거든. 그렇다고 해서 스타벅스가 크게 또 내린 건 아니에요, 오늘요? 아예 실제로 스타벅스는 뭐 예. 스타벅스 주가가 굉장히 무거운 거고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요. 오늘 정도면 하한가의 느낌 아닙니까? 하한가의 느낌? 뭐 그러니까 원래 크게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제 그 중국 내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무역 분쟁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딱 제가 두 가지 적었는데, 트럼프와 이제 아이들인데, 스티브 문우신 장관은 어쨌거나, 이제 리우의 부주석이, 그러니까 중국이죠. 리우 부주석이 1월에 워싱턴에 온답니다. 와갖고 이제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긴밀하게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이미 저기 기자회견에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두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당히 신중한 어떤 좀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같이 연결해서 이런 분들이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저는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셧다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뭐,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좀잘 이렇게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이제 제목에서 트럼프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나와 있는 파월 연준의장, 그 다음에, 문우신 장관도 마찬가지고,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적어도,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되는 거는, 물론 이제 저는 셧다운은 변수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는, 1월 14일부터 이제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이제 금융주 시작으로 실적이 발표된다는 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다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많이 완화될 거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시장이 의외로 좀 강세로 갈수 있을 것 같고 적어도 1분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저는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리서 우리 교수님이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같이 볼 건데 우리 이제 이거를요, 혹시 교수님이 상시적으로 하실 겁니까? 주말에? 주말에 뭐 해야죠. 네, 주말에? 지금 거기 몇 시입니까, 혹시? 거기? 여기는 지금 1시죠. 새벽 1시요? 아니죠. 아, 오후 1시요? 오후 2시요. 오후 1시. 그래서 오후 1시와 대한민국의 2시. 7시에 같이 얘기를 하는 거는 가능하면, 뭐,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요. 가능하면, 저는 뭐술 마시나요? 그러니까요. 교수님이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사실 이제 뭐 개런티는 못합니다만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제가 네. 그림을 좀 보여주실 네. 텐데 좀 그림이 보세요. 나갔는데요. 그림이 나갔는데 2019년도에 다우 S&P 500 나스닥에 관련 지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6년 이후에 첫 7일 동안의 네. 상승률은 제일 강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세다라기는 그런 거는 의미는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보면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실제로 앞서 얘기했지만 시장에 대해서 워낙 경고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네. 실제로 보면 뭐 워낙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블루머스틸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도 지금 페이크다. 페이크 반등이라면서 다시 10에서 15%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반등을 가짜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시티그룹이라든가 JP모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시티그룹에서 18가지의 어떤 진위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과열에 대한 진위를 몇개 찾아갖고 매도 사인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 2000년 3월 네. 수치가 있죠. 2000년 10월, 그러니까 금융위 직전 얘기 되겠죠. 그리고 작년 9월에 피크였을 때, 그리고 최근에 거를 다 17개, 18개로 지표를 했는데 네. 저걸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제일 위에 것만 보면 지금 현재 PER이 15배란 얘기죠. 2000년에 이게 지금 몇 배야?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2007년에 16배, 그리고 작년에 18배, 보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문제되는 건 많이, 여기 첫 번째라는 게 일드 커브잖아요.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많이 좁혀지는 거 다들 아시겠고요. 실제로 보면 그만큼 고부채라는 것, 부채와 여러 가지 문제 등등 해갖고, 네 가지 정도만이 지금은 이제 걱정할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에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전히 지금 소위 강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티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결론은 불마켓은 여전히 안전하다라면서 바이 더 딥인데, 그렇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이미 다이먼, 우리 JP 모건의 팀은 이미 지금 많은 뭐 리셋점에 얘기하고 있지만 뭐그 근처도 없다 아니다라는 얘기하면서 강한 시장에 대한 배팅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제이미 다이먼 한 명의 얘기일 수 있지만 너무 시장을 단단단단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라 늘 저희가 저희 뉴스에 비치다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좀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보시자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참고적으로 보면 지표가 하나 있었던 거는 오늘 이거가 사실 약간의 우려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뉴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본부장 사는 건 어때요? 지금 1200원대로 떨어졌어요? 네, 휘발유 가격이. 저희도, 예. 저희는 이제 북쪽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싸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 연료비가 이렇게 비싼 지역이 아닙니다. 워낙 자산 운영이 그렇죠. 근데 아니어서. 이게 보면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그 다음 그랬던데, 소비자 물가가 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6.2%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좋은 징후는 아니잖아요, 경제에.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늘 악재에 인식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그래프 스타벅스니까, 스타벅스가 오늘 이제 떨어진 잠깐 보여드린 그런 정도 되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 이야기도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이제 어닝 시즌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안동훈 팀장이 멋있는 작업 해주셔갖고 프리뷰도 해주셨던데, 거기도 설명이 나와 있는, 혹시 꼭안 보셨으면 보시면 좋을 텐데, 거기 보면 어닝 시즌에 대한 얘기 좀 나와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많이 평가해 주셨는데, 아마 이번에 팩트 기준으로 4분기 실적이 눈높이가 낮아서 14.7% 정도 나오죠. 지금 네, 올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상치. 그래서 그 정도인데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에 어닝 시즌에서 오히려 좀 빛을 발하는 기업들이 꽤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년 3분기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 한 7, 8분기만에 처음으로 7, 8분기 중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어닝에 대한 컨센서 비트하는 게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눈높이 워낙 낮아져 있고 그 심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이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어떤 브랜즈 아 수레사 그거? 뭐 이제 이제 뭐저아 사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한 그날 이제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한 12%인가요? 일단 좀 맞아요. 하락하는 모습 폭락했죠. 보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또 폭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얘기고 저도 전반적으로 만약에 1분기에 워낙 이제 수준이 저희가 기대가 없으니까 거의 조금 특히 저는 금융주가 잘 나올 것 같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요? 예 금융주가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주는 사실 뭐한 몇십 년째 지금 저평가잖아요. 예 워낙 저평가 물론 이제 많이 올라와야 그렇게 뭐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약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금융주 실적 잘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T 정도 잘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나오면 진짜 이번에 1분기에는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간략하게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몇분 정도 했습니까? 저희가 같이 한 지가 지금 18분째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 가셔가지고 이제 많이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미국 현지 쪽에 피부로 느끼는 가까워진 어떤 거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피부로 갔더니 뭐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온다든지 초기 막 여기 이런 데 몸에 막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곳은 난 본거지로 삼을 곳은 밴쿠버 쪽에 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쪽만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워낙 핫했다가 부동산이 작년에 떨어졌어요. 근데 다운타운 쪽은 이게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제가 있는 곳에, 제가 있는 곳에 한 블락도 아니고 반 블락에 건물을 새로 부수고 짓고 있는데요. 구글이 들어온대요, 이번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왔고, 확장했고, 아마존이 세컨드 헤드쿼터가 아니라 브랜치 같은 거 있어요. 그게 두 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엄청 활발해요. 이게 뭐냐면, 이쪽 사람들은 우리 또 반대를 하죠. 왜냐면 오면서 뭐 렌트비도 올라가고,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뭐 다운타운에. 왜냐면 다운타운이라면 어디나 한정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걔네들이 오니까 일자리 같은 것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렌트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외국 그런
미국 기업들이 많이 오는 건 분명하니까. 네. 아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저는 술을 안 좋아하지만 술안 좋아하고 그저께였죠. 그저께 예,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폭락했죠.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봤는데 오늘은 지금 못 봤는데 오늘 한번 봐야지 오늘 얼마 안 네, 올랐는데 오늘 잠깐 봐 드릴게요. 어저께는 한5% 반등하고 네. 오늘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콜스피가 최악의 국면은 오히려 실적을 안 좋게 안 좋긴 하고 그래도 나왔었는데 네. 골드만삭스가 중국에서 매수 올렸어요. 그렇습니까? 네, 목표 주가는 내렸는데 예. 오래간만에 하면서 중국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구겐라인도 매도해서 구겐라인 두 단계를 올렸어요. 엑셀에서 바이로. 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워낙 많이 떨어졌는데 뭐 얘네들이 실적이 4분기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2019년에 대한 기대감 있는 거죠. 아마 얘네도 마찬가지죠. 전 제가 술을 모르지만 예. 코스트의 브랜드 기업인 줄 알잖아요. 저희가. 예. 근데 맥주도 있지만 코로나도 있지만 사실은 와인의 세계 1위 그 회사거든요. 와인 맞습니다. 네, 와인. 예. 이것도 경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 둔화 때문에 네. 와인도 안 마신다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야 그런 겁니다. 예. 제가 봤더니 오늘 약보합 0.45% 예, 마이너스입니다. 0.45면 뭐 어제 아까 말씀하신 어제는 좀 반등했고요. 예, 어제가 그 전날 베트남 거야 반 정도는 커버했고 오늘 약간 약보합 정도인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고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오늘 약보합으로 끝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그거 없죠 뭐 네.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그 와인은 물론 저기 우리 교수님 와인 싫어하니까 근데 뭐킴 크로포드라든지 그다음에 메이오미 그리고 프리즈너 이런 고급 와인을 갖고 있어요. 컨스탄티노 브랜드에서. 그거 다 마시세요 아 저는 뭐뭐그한한 4, 5만 원 정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맛만 그 시음 정도 하는 정도만 했는데 저는 맛을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어안 팔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그렇죠 빠진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가 코로나 맥주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은 52주 신저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방송인데 제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준비하는데 지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냥 준비만 잘돼 있으면 바로바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그래도 잘하면 라이브도 할수 있을 것 자신감이 좀 같아요. 붙었고요. 라이브도 할수 있는 그런 날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저기 멀리서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갖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이제 볼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 연결을 끊고 저희도 저는 좀 쉬고 우리 교수님 좀 쉬고 일단 다시 한번 좀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